커티즈와이드의 은퇴 결정을 비겁했어요. 네? 다 포기했어요. 뭐 선택이 없었죠. 순이익만 117억? 알아야겠어요. 네. 15년 동안 한 번도 부동산을 안 간 적이 없어요. 그래서 빅뱅이 재계약했나 봐요. 군인이나 연애를 하래요? 몰래.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어요. 준비된 사랑이 정말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한마디 나왔죠. 다 뭐냐? 앞으로 한 10초 뒤에 죽는 느낌?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을까?